자, 지금 우리 IT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처음에 70년대 메인프레임 시대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 같은데, 요즘 볼 일이 거의 없지만, 영화나 뉴스 같은데 보면, 캐비넷같이 생긴 큰 컴퓨터가 있죠.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인용 개인 시대, 인터넷 시대, 스마트 시대. 여기 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 양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좀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유형도 보시면 정형화된 데이터들 우리가 얘기했죠. 근데 그런 정형화된 데이터들 외에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나오죠. 이미지, 음성, 뭐 비디오, 뭐 이런 멀티미디어. 그거 이외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는 센서 데이터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고요. 데이터의 특성도 이제 구조화되는 이제 딱딱 정형화된 데이터니까 테이블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딱딱딱 저장될 수 있죠. 엑셀처럼 엑셀에 하나하나하나 우리가 집어넣는 것처럼 그렇게 정형화돼서 저장시킬 수 있었는데 진제는 이제 그렇게 할수 없이 다양화된 그런 정보들로 저장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앞으로는 이제 센서 데이터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실시간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죠? 과거에는 실시간일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수강 신청 정보 하는데 뭐한 학기에 한번뭐 이렇게 수강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돌아야 하면은 센서 데이터를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시간성이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가 차세대 이슈로 떠오르는 이유는 그때 얘기했던, 아까 전에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데이터로 이제는 바뀌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양의 정보들을 우리가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간, 시간 이런 것들 하고 미래 경쟁력과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로 이제 떠올랐었던 겁니다. 자, 정보통신의 기술의 주도권이 데이터로 이동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IT 주도권이 이제 인프라랑 기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제는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구분 없이 이제 다 이머지 됩니다. 다 같이 합쳐져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거는 한때 빅데이터라는 게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데이터와 IT가 이제 분리가 돼서 데이터를 하나의 독자적인 그런 자원으로 인식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다가 저장하는 쪽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검색한 거를 이제 활용하는 검색엔진, 인터넷에서 보면 그런 검색엔진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던 시대에서 이거를 공유하는 시대, 주로 그래서 KMS가 뭐냐면 널리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그래서 기업에서 갖고 있는 지식들, 이제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관리해, 저장해 놓고 그걸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게 있어요. 그런 노하우 시대. 그다음에 웹 2.0이라고 하는 거는 시멘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로 치면 이제 말로 하는 그런 것들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도래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페이스북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카톡. 그런 시대가 도래했었다면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양의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로 분석해서 그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상황 인식이라는 건 개인별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거하고도 연관시켜 줄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본인 컴퓨터들이 판단을 인공지능의 개념이죠. 판단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나 이런 거를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가 창출되느냐?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의미가 과거에 단순하게 저장하고 그걸 활용하고 뭐 이런 확산 공유하던 차원에서 떠나서 이제는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까지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그만큼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하나의 자원이 된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다른 얘기로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장, 검색, 관리, 공유, 분석, 추론 이런 과정이 여기 보면 이런 과정이 걸쳐지는데 그때 따라서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지금은 이제 스마트 시대에서는 이슈가 변경이 된다는 얘기죠. 빅데이터에서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전공이라든가 1학년들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못 배우셨잖아요.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엑셀처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엑셀처럼 시트가 있고 시트에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성별, 뭐 이렇게 이름, 이런 것처럼 저장돼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가상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장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하나의 컴퓨터만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저장됐다라면, 지금은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양한 분산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이제 막 새로운 용어들이 막 컴퓨터 용어들이 나오죠. 분산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한 대처럼 놓고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PC처럼 한대한대한 대가 있는데 서버가 독자적인데 그거를 마치 하나처럼 쓰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여러 개지만 하나처럼 쓰는.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여러 개 컴퓨터를 동시에 여러 명이 붙어서 쓸수 있도록. 그래서 자원을 공유하면서 쓸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 데이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자원을 이제 쓸수 있도록 아까 전에 거대한 양의 데이터가 저장돼야 되니까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맞물리죠.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뭐 빅데이터, IoT, 유비쿼터스, 뭐 웨어러블 컴퓨팅 뭐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검색에서 보시면은 옛날에는 검색 엔진에서 쳤던 건데 지금은 자연어, 음성, 시멘틱 검색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이제 시멘틱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자연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문장처럼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시멘틱 검색 서비스, 자연어 검색. 이제 텍스트가 아니고 사람 말처럼 이제 질문처럼 던지는 거죠.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시죠? 사랑해. 하하, 말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이게 뭐죠? 아이폰의 시리죠. 이 바보야. 이 바보야.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죄송하지만 뭐라고 하셨는지 잘 알았어요. 이해해서. 고만. 자, 이제 이런 게 인공지능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이제 실이라는 게 있고, 그죠? 여러분들 아마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폰에도 그게 있을 거예요. 구글 뭐라고 돼 있죠? 이름이 제가 까먹었는데.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어요. 해서 이제 분석해주고 해주는 시스템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여기 보는 것처럼 자연어, 음성, 이런 것까지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돼. 고만 찾아. 이제 고만. 여기 봐. 이제. 예. 그 다음에 관리 공유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널리지 매니지먼트 뭐 이런 시스템 쪽에서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플랫폼 개념으로 바뀌면서 소셜 네트워크,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분석도 과거에 경영 정보 시스템, 고객 정보 뭐 이런 CRM, ERP,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그 MIS 쪽에서는 경영정보에서는 많이들 썼었던 용어들인데 지금은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걸로 통일돼서 분석 시스템을 그렇게 나가는데요. 이 안에는 통계적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상황 인식, 그다음에 인지 정보 분석,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갈 겁니다. 저게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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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추론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긴 없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상황 인식 서비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으면서 개인화된 서비스 같이 들어가죠. 이제 그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공간, 시간, 관계, 세상을 담는 데이터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애매하죠, 말이? 애매한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는 정형화된 데이터만 들어가서 분석할 때 이런 딱딱 끊어진 그런 어떤 특정한 사건과 그런 쪽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소셜 데이터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감성 정보들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문장으로 돼 있고 뭐 이모티콘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 그래서 과거에 정형화된 이메일이나 이렇게 딱딱 문서처럼 정형화된 그런 정보만 주고받는 시대의 데이터 양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비정형화된 데이터 양들이 훨씬 더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비정형화된 데이터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미지, 사진, 음성 이 안에서 사람의 어떤 감정 패턴까지도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앱이 있는데 우리 책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앱이 있는데 거기에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 대화한 거 있죠? 그걸 분석해서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분석해주는 앱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잘 활용해봐.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지금 여자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화가 나 있냐, 안 나와 있느냐 이런 것까지 분석해 줄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지금 이게 앱으로 나와 있어요. 애플로. 안 믿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비정형화된 이제 데이터들을 옛날처럼 옛날 같았으면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나 화났어, 안 났어 이거를 체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형화된 데이터입니다. 5 스케일로 딱 해가지고 화 안 났다, 화났다, 조금 화났다 이런 거를 질문을 통해서 내가 클릭해서 하는 그런 정보를 획득하는 게 정형화된 데이터의 분석 방법이라면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서 정형화가 아니고 비정형화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말, 투, 그 다음에 말에 대한 단어, 정보 이걸 통해서 특별하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아니 내가 정해서 이렇게 화났다 안 났다를 정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이런 정보 속에서 그걸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서 그걸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게 바로 빅데이터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빅데이터라는 게 다양한 옛날처럼 정형화된 그런 데이터가 아니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다. 많은 양의 정보들을 분석해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빅데이터가 중요한 이슈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또 한 가지는 미래 경쟁력과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얘기는 이런 IT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변화되면서 거기서 이제 빅데이터가 데이터 양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이제 빅데이터가 출현했다 그랬고요. 이 IT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반이 구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의 비용이 다운되고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 우리가 1TB, 옛날은 여러분들 그거 쓴 일 없죠. 플로피 디스켓이라는 거 보긴 했어요? 네. 어? 봤어요? 플로피 디스켓 봤어요? 네. 만만치 않게 늙었네? 미안해요. 너무 어리게 봤네? 플로피 디스켓 5.25인치짜리는 못 봤죠. 3.5인치 봤잖아요. 딸깍딸깍. 네. 5.25인치짜리 종이로 된 거. 종이는 종이로 된 거 봤어요? 본 사람? 우칸이 손 들어야지 왜 안 들어? 자, 옛날에는 지금 여러분들은 플라스틱으로 된 거 보셨죠? 플라스틱으로 된 거 요만한 거 3.25인치짜리 그 전에는 종이로 된 게 있었어요. 검은색 종이로 요만하게 큰 거 5.2인치짜리인가 5.25인치짜리인가 있었어요. 그거 하나가 실제로는 몇 100바이트, 그러니까 1기가가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거 하나가 뭐 1000원 이랬었어요. 500원 막 이렇게 됐었어요. 종이 하나가,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플로피 디스켓 128기가짜리 USB 이거 하나 사면은 얼마예요? 몇만 원 안 하죠? 그죠? 그만큼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싸졌다는 거죠. 같은 양을 저장할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저장을 해도 더 값이 싸지고 앞으로 더 싸질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런 데이터 양,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발달, 뭐 이런 정보들, 사물 인터넷 정보,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데이터가 급격히 팽창하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수집, 생성, 수집, 관리가 중요하게 되면서 빅데이터가 출현이 됐는데 문제는 좀 뒤죠.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가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이 되면서 이거를 가공 분석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미래의 빅데이터가 가치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가치 창출할 수 있고 그죠? 다양하게 개인화시킬 수 있는 정보들이 만들어지니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회적, 국가나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IT 패러다임이 이걸 이끌어 나간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 창출이라는 게 뭘까? 어떤 부분에서 가치가 창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가 뒤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즈니스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고 질병 예방, 범죄 예방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빅데이터 할 때 항상 얘기 나오는 거 있죠. 구글 독감 트렌드 분석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숙제 하나만 숙제라기보다는 네. 하나를 내줄게요. 뭐가 있냐면 구글 트렌드라는 걸 쳐보세요. 구글 트렌드라는 걸 쳐보면 아직 우리나라 말로는 돼 있는데 한국은 없더라고. 근데 미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있는 한 열 몇 개의 나라의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매일 트렌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키워드를 많이 치고 있는 게 뭔지를 분석해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더라고.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슈들이 쭉 나오면서 그걸 잘 보시면 그 이슈에 대해서 과거부터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에 대한 추세 분석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변화가 일어났는지까지를 분석해서 화면에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집에 가서 오늘 심심하면은 오다 가다 구글 트렌드라는 걸 한번 쳐보고 거기 딱 들어가 보시면 뭐 다양한 사회 현상의 트렌드가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키워드를 치면은 그 키워드에 관련된 변화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IT 슬론이라는 유명한 이제 MIT 대학의 이제 저널이 있는데 거기서도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조직일수록 경쟁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PwC라는 이제 컨설팅 업체, 이렇게 미래를 분석하는 컨설팅 업체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뭐예요? 여기 보면은 가트너 같은 경우는 데이터 경제 시대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만큼 중요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보 고립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 정보라는 게 데이터라는 게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서로 융합해서 쓰여야 된다라는 용어를 이제 이후에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빅데이터라는 말보다는 그냥 컨버전스를 통합해서 컨버전스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컨버전스라는 말이 이제 융합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그 융합 안에 IoT와 빅데이터가 융합이 돼서 사용돼야 가치가 창출된다 이런 말을 요즘은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게 서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빅데이터, 빅데이터에 너무 이제 이슈를 주기 위해서 막 그냥 빅데이터가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중요한데 그렇게 빅데이터만 이렇게 확장한 면이 좀 없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분석하는 이런 가트너라든가, 이 가트너라는 건 이제 이런 트렌드 분석하는 컨설팅 이렇게 해주는 회사들이거든요. 이 가트너의 분석에 의하면 이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없어지면서 이제 큰 틀에서 다 요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IoT 빅데이터를 묶어서 사용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그 안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맥킨스라는 이제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어쨌든 빅데이터라는 게 이런 경제적인 중요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표한 게 언제냐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2000 여기 이 요
파일을 제가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원본을. 제가 원본을 이제 추출해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파일도 제가 올려놓을게요. 우리 사이트에다 올려놓을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언제적 만든 거예요? 2011년도에 만든 내용입니다.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죠?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적용이 돼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항상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많이 변했지만 기본적인 큰 틀의 구조는 이 사람이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빅데이터의 특징이 뭐냐, 왜 신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크게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빅데이터는 양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양이 많았다. 이 양이 많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결국은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돼서 데이터를 많이 저장할 수 있고,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패턴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양이 조금 있을 때와 많이 있을 때 분석하는 차원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정보의 양이 한계가 있을 때와 무한정할 때, 그러면 정보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패턴 자체나 정보의 양 자체가 틀려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정교하게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그 내용을 할 수 있고 하고요. 그 다음에 리얼리티, 현실성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실시간이라는 용어와 같은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현실 정보, 즉 실시간 정보들이 축적이 되면서 결국은 분석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서 제공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상황 인지라는 얘기를 썼죠.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정보들이 데이터를 갖고 가서 분석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반응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이제 그런 시대까지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실시간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서 분석하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결과를 제공해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시계열성이라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 워낙 이제 저장 공간이 많다 보니까 과거의 데이터부터 쭉 오는 이런 트렌드 분석까지. 그러니까 분석을 할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스냅샷적인 분석이 있거든요. 딱 와서 이거예요. 너 요즘 공부 안 하네? 이거 와. 이제 성적을 딱 중간고사 봤어요. 그랬더니 몇 점 나왔어? 50점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공부 잘하다가 그날 따라서 몸이 아파서 시험을 못 봤을 수도 있죠. 그러려면은 그 시점에 50점이 아니고 이 학생이 계속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다. 뭐 계속 100점, 100점, 100점 맞았는데 그날 따라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50점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계속 50점 맞다가 컨닝을 잘해서 100점 맞을 수도 있잖아. 그죠? 결국은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분석 기술들에서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예요. 패턴 분석, 트렌드 분석이라는 게 중요한 하나의 방법론인데, 흘러들어가는 시간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시계열이라고 합니다. 시계열. 트렌드라는 말도 썼죠. 시계열. 그래서 시간이 변하면서 이 사람이 꾸준히 어떻게 보이는 양상을 봐야 그 상황에 대한 패턴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분석하는 방법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계열성을 분석할 수 있게 빅데이터가 큰, 그러니까 빅 말 그대로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결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화된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또 다양한 분야의 이제 정보들을 합치고 분석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분야에서 나온 정보보다는 여러 분야가 어울리면서 같이 융합돼서 나온 정보들이 더 다양한 양의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라는 데서 생각하지 못했던 게 A와 B를 합치면 뭔가 새로운 뭔가의 분석과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미래 사회의 특징을 이제 불확실성, 리스크, 스마트하고 이제 융합이 강조되는 세대다라고 본다 그러면, 빅데이터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바꿔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에 했던 그 PPT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좀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자, 불확실성, 미래가 불확실성이 이제 커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빅데이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라는 거를 데이터를 꾸준히 하면서 분석을 하면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이런 추론과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변화를 대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통찰력, 이거를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빅 인사이트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인사이트, 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통찰력보다 더 큰 통찰력,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다양한 우리가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도 우리가 갖출 수 있다. 미래에 대한 위험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패턴을 보면 A일 때, B일 때, C일 때 다양하게 우리가 확률적으로 그걸 판단해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더 위험하겠구나, 이게 더 위험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요즘은 주식 투자하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해서 넣어봤대요. 그랬더니, 아, 여러분들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죠? 미안해요. 이제 바둑 둘 때 보면 바둑판이 19개 곱하기 19개잖아요, 줄이. 네. 가로, 세로 19개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 안에 검은 돌, 흰 돌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하죠? 이제 그거를 판단할 때 하나 났을 때 변화를 계속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을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회사가 다닐 때 주식 투자하면 100이면 99명은 다 적자를 봅니다. 한 명만 거의 벌을 수 있다. 그 정도예요. 주식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컴퓨터로 딱 넣어서 해봤더니 주식 투자가 100원 넣었더니 200원이 벌리더래요. 1년 뒤에. 그만큼 주식 투자도 이제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주식 투자하거나 병원 같은 데 가거나 이렇게 할 때 다 컴퓨터한테 물어보고 가야 돼. 얘한테. 그죠? 얘 물어보면은 주식 정보도 뜹니다. 재밌어요. 갖고 놀기. 안 해봤죠? 아이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끔 해보죠? 아니야? 해봐요. 재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하다라는 게 이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융합. 이제 융합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융합이라는 말은 이제 컨버전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하나의 분야가 단독으로 되고 또는 하나의 기술과 하나의 기술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미래 사회는 다양한 학문들이 묶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융합 전공 뭐 이런 거가 이제 요즘 막 뜨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도 지금 융합 전공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융합 학문들, 융합 기술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시대는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빅데이터 완전히 예찬론이죠? 네. 우리 빅데이터 공부하길 잘했죠? 이것만 들으면? 아니에요? 잘했어요. 나중에 공부하면은 재밌는 게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혀 못 들었던 컴퓨터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렵다는 거는 생소하다는 거지 실제로 그게 difficult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계속 같은 용어들이 반복되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